아빠님이 엄마께 뭐 억울한 게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. 지금은 이렇게 얌전히 계시지만은 네. 사실 저는 제 끼를 네. 100% 엄마께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로? 진짜? 왜냐면 because 엄마는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 겸 노래도 한 곡 뽑고 트로트 부르고 춤도 추고 있고 그럽니다. 근데 거의 뭐 노래를 부르실 때 완전 엄마끼가 대단하시다. 예, 가수 저리 가라 수준이고 네. 난 모임에서도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라고 제가 들었어요. 대체 왜 그 끼를 감추시고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? 따님을 춤추고 이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자제하고 좀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. 오늘 딱 여기까지만 출연을 하고 멈췄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우리 딸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. 부탁하고 싶어요. 지금 춤추는 게 학교에서 뭐 성적이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실제로 돼요?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4학년이 됐는데 예전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. 뭐 가끔 1등도 하고 네. 정말 과분하지만은 예,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그리고 이번에도 1학기, 2학기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. 그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네요. 자 이제 두 분이 노래를 네,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해주실 거죠? 저는 하면은 안 돼요. 노래를 망칠 것 같아요. 안 하실 건가요? 네네.